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루나 스톤. 와, 얘도 트루 오버 드라이브인데 빅 펠라예요. 얘는 좀 모던한 느낌의 오버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부스트 그리고 게인 이렇게 있고요. 여기 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볼륨, 게인, 부스트. 와, 그리고 여기 아웃풋, 인풋 그리고 전원부 이렇게 세 개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 아이오라고 설명할 게 없네. 네. 자,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 투구 스위치 또 OD2랑 OD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스팅 효과랑 그리고 좀 더, 드라이브 효과를 좀 더 주기 위해서 투구 스위치를 나눠 놨네요. 네. 색깔이 굉장히 파랑파랑 하면서 펄이 들어가 있네요. 예쁘게 빠진 것 같습니다. 무게 재볼게요. 370g. 이게 역시도 크기에 비해서 400g이 넘지 않는 약간의 그 가벼운 듯한 느낌의 그런 페달입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루나스톤 그대로 가겠습니다. 얘는 파랑색이네요. 빅 펠라. 빅 펠라, 큰 친구. 네, 펠라. 자, 이 친구도요, 오버드라이브예요. 근데 저번 주에는 좀 뭔가 빈티지, 오리지널 오버드라이브였다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친구는요, 모던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저 우리 듀얼리스트랑 비교하면 딱 좋겠네요. 확실히 좀 뭔가 비교의 대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동등에. 얘 가격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얘 그때 마지막에 가격 말씀드렸었는데 네. 얘는 412,000원인데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가격. 268,000원. 거의 반값이에요, 진짜. 좋다. 네, 지금 굉장히 세일 할인하고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지금 가져가기에 되게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뭔가 모던 락톤을 위한 2인1 페달. 아, 예. 네, 얘도 오버드라이브 1, OD2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예. 나눠져 있고요. 여기 부스트 볼륨, 게인. 오버드라이브 볼륨, 네, 이건 게인. 예. 그리고 여기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OD1부터 가서 여기 다 중간으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센터에 연결되어 있고요. 게인. 게인량이 훨씬 많네요. 좋다. 딜레이. 이제 딜레이를 내게 왔어. 아이고, 딜레이도 들어간 게 아니라. 딜레이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딜레이도 들어가네. 자, 그러면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1? 네. 오케이. 얘 발리기는 잘 발린다, 진짜. 서스테인. 오, 지금 게인량이 그렇게 막. 여기서 그냥 볼륨만 살짝 주면 게인량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좋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와. 뭔가 서스테인하고 파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느낌. 그럴까요? 네. 여기 게인 올려. 지금 예, 지금 살짝만 맛보기로 잠깐 들려드렸는데 뭔가 스택 앰프에서 뜯어가는 그 찌그러 앰프가 찌그러지는 느낌? 네. 네. 근데 약간 모던 느낌. 네. 네, 모던 느낌. 좋다 이거 진짜로. 이 피킹 차이에 네. 대해서 네. 피킹 차이가 드라이브 양을 권장할 수 있어요. 손맛.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와, 이 상태에서 우리 OD2로 넘어갈게요. 네. 부스터!
예쁜데요? 그 똑똑한 청년보다 이 역시 뚱뚱한 친구가 더 낫네요. 큰 게 좋네요. 큰 게 좋네요. 큰 친구. 똑똑한 친구와 큰 친구. 와, 약간의 파워를 조금 더 담았고요. 드라이브감도 조금 더 펀치감하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약간 더 모던한 느낌. 약간의 빈티지를 좀 뺀. 예,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담백한? 예. 네, 이런 느낌의 사운드예요. 이제 펀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개인의 양의 그런 조절, 손맛에 대한 조절감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 락앤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모던 락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뭐 그런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레인지가 훨씬 큰 거예요. 예. 그 와이즈 가이가 좀 이렇게 솔리드 기타 이런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 같은 거에 잘 어울리고, 네. 얘는 세미할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느낌. 세미할로가 워낙 빈티지하니까 조금 더 모던을 더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진짜 좀 큰 친구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운드 뚱뚱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마샬로. 예, 마샬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오디 원으로 갈게요. 개인의 느낌, 오디 원이 부드러운 개인의 느낌이라면 오디 투는 좀 거친 느낌의 개인이에요. 입자가 입자감이 확 차이가 나네. 네, 차이가 얘는 좀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플러스 15dB까지의 자연스러운 부스터. 네, 독립적인 포스트 드라이브 부스터를 가지고 있네요. 얘는 잘하죠. 선명해지고 튀어나오는 역가가 확실한. 예, 그런 페달입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그 빅 펠라 펠라의 또 격을 따서 스테이지 펠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 네, 무대 위의 친구. 아, 무대 위의 친구. 아이즈 가이도 우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보다 얘를 더 좋아하게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했네, 그렇죠. 네, 이건 좋습니다. 그거 애들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알겠죠, 그 정도는. 아,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 아니야, 이런 거. 그렇게 늦지 않았어? 자, CF 예전에 CM송이에요. 네. 네, 아무튼 네, 이걸로 한 줄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줘요. 아, 저는 같은 점수. 네. 근데 얘가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8.7 이렇게 주기엔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네. 아, 그 점, 아, 뭔가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네, 좋습니다. 몇? 8.5. 8.5. 네, 맞습니다. 자, 고득점을 계속 가고 있는데 원래 사운드가 좋아야 뭐니 뭐니 해도 또 점수가 높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루나스톤의 빅펠라 큰 친구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거대한 무언가가 오는데 네, 여러분들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지만 또 지금 대홍수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의 맞먹게 퍼즈비도 대홍수의 시대에 같이 서핑을 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